일어나서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위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닫혀진 말씀의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려진 말씀으로 주님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셔서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이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주님 저희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취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는 귀가 열려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며 또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하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1인봉, 둘째, 셋째, 넷째, 넷째 인봉까지 했는데 각 인봉마다 짐승의 첫째 짐승의 음성이 있었고 둘째, 셋째 짐승이 있었고 넷째 짐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5인봉 와보면 이리 와보라 하는, 와서 보라 하는 그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인봉 그리고 2인봉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면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고 하나님의 그 짐승이 와서 보라!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요한이 보니까 말탄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인봉에 오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짐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인데 그 내 짐승이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가 지금 다섯째 인봉으로 오면은 이미 교회 시대가 넷째 인봉으로 다 끝나고 교회에 대한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금 뭐예요? 정체가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렇죠? 예. 4인봉 때 이미 즉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면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망이요 지옥이 따르더라 하는 그 짐승이 누구예요? 네 번째 짐승이 독수리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번째 짐승이 독수리였다. 그럼 넷째 짐승이 왜 독수리냐? 왜 독수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때 4장 7절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뭐예요? 송아지 같으며 소다 이제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뭐라고요?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넷째 인봉 때에 와서 보라 한 그 넷째 짐승은 날아가는 거예요. 네, 독수리다. 날아가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의 기름 아래에 있으면은 저 그리스도가 사망이요, 곧 뭐예요? 지옥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그리스도가 정말 그 사망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세리죠. 그 세력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예, 장악할 텐데 그 전에 독수리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은 뭐예요? 아, 지금 저 그리스도가 지금 곧 사망이다. 사망의 길로 가는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짐승이 없다. 왜 없느냐? 교회에 대한 신비가 이미 다 열렸기 때문이다. 저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가 이미 다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은혁을 통해서 넷째 짐승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5인봉 때 지금 들어갈 텐데 5인봉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복습을 한번 더 하면은 하나님의 말탄자가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탄자가 나가는 것을 얘기한 자가 누구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짐승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짐승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뭐예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또한 맞서 즉 하나님께서 나온 그 짐승에 맞서서 싸우는 짐승이 뭐냐면은 바로 그 말탄 말이에요. 말. 그렇죠? 이게 다 전부 다 짐승들인데 이 다 짐승들이 결국은 하나의 큰 뭐라고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은 힘이요. 뭐예요?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람을 즉 교회를 지배하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교회를 지배하는 힘. 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힘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들을 인도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한 발짝도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뭐예요? 예, 사탄의 영에 의해서 반드시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이 이 사탄의 영에 이 두 가지 영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영에 지금 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네 번째 봉인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와서 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예,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그렇죠? 근데 와서 보라 하고 보니까 나간 게 뭐예요? 흰말이었잖아요. 흰말이었어요. 흰말. 이 흰말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렇죠? 흰말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초대교회 시대에 예, 초대교회 시대부터 해서 첫 번째 교회 시대, 두 번째 교회 시대 뭐예요? 세 번째 교회 시대까지 예, 이 사탄이 흰말을 타고 뭐예요? 흰말, 아주 순수한 세력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해가지고 아주 순수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순수한 것처럼 흰말이기 때문에 순수한 것처럼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뭐예요? 교회를 진짜 교회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교회를 속이려고. 그러나 진짜 교회가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사자의 세력을 교회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력 안에 있으면 속아 넘어갈까 안 나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 뭔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시커먼 양복 입고 왔죠? 검정색 양복 맞아요? 예. 제가 오늘 장롱 속에서 검정색 양복 한 거를 위아래 위에 한 거를 딱 입고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색깔이 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제 양복, 제 양복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정색인데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아, 이형제 어머니 다르시다고 정확하게. 아, 이상형제 어머니. 색깔 다르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위에 딱 입고 보니까 이거 보고 그리고 바지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똑같다고 해가지고 입고 왔다고요. 근데 우리 서여자매가 색깔 다른 거 입고 왔잖아. 이거 좀 양말 한 벌 아니에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비슷하다고요. 제 눈에는 똑같아.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보니까 다르네.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뭐예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흰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시커먼 색인데도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자, 1%가 달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가 달라도. 이렇게 시커멓게 비슷해도 1%가 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신앙을 원하는 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100%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사단은 왜 비슷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대교회는 이 사단의 힘에 의해서 이 흰말을 탄 자를 미워하고 미워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느니 너희들도 미워한다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시대까지 인간의 조직을 내가 미워하느니 너희도 미워한다.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좀 바꿔볼까? 약간 이렇게 하자. 응?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자의 힘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지난주도 제가 가니까 제 육신의 권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식도 괜찮다 그러더라. 약식 뭐라고요? 세례. 약식 세례. 약식 세례. 약식 세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더라. 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다 그래요? 그렇게 받은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식 세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흰말을 타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힘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조직이 뭐라 그런가 할지라도 사람이 뭐라 할지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높은 신학 박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약식 세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가짜죠. 그러면은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아무리 비슷하게 옷을 입어도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가짜면 1%를 가짜도 이건 가짜예요. 이거. 그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돈이지. 여기 전원자리 돈이 있는데 이 전원자리 전부 진짜고 요만큼 가짜가 여기 딱 잘라가지고 가짜 여러분 해놓으면은 이 지폐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99%는 진짜라 그래도 1%가 가짜면 가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자는 이 흰말의 거짓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 이 가르침인데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이 아니라 1%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잖아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자들이 뭐예요? 예, 사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뭐예요? 바울
사도 바울, 이레노, 마타, 마틴 이 세 사도들은 이 기름 부음 아래에서 뭐예요? 진짜, 예, 진짜, 진짜, 진짜 가르침을 외쳤다고요. 예, 사대 가르침 아래 진짜. 이게 거짓 가르침이죠? 인 참 가르침입니다. 예, 진리의 가르침을 외쳤다고요. 사도의 영 아래에서. 예.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가르침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사다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는 뭐예요? 예, 진짜 가르침을 줬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표명에 의해 엄청난 그런 예,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역사하셨습니다. 왜? 사다의 기름 부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다는 뭐예요? 힘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힘이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그런 성령의 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초대교회 그때와 같은 동일한 만약에 이 기름 부음 위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역사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이 기름 부음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이 기름 부음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송아지였다 되었습니다. 송아지. 이게 소인데 송아지는 소입니다. 소. 소가 와서 보라 그랬는데 보니까 뭐예요? 붉은색 말을 탔다 되어있습니다. 붉은색 말. 이 붉은색 말은 뭐예요? 죽음이었죠. 큰 칼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큰 칼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 다 합쳐서 예, 엄청난 세력으로 이게 살인자가 된 거죠. 결국은. 맞아요. 살인자가 된 교회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냐는 즉 자기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송아지의 기름부음 아래 있는 자들은 이거 아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두라들의 교회 시대죠. 두라들의 교회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콜롬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역사해서 송아지의 힘을 통해서 송아지의 그런 힘으로 희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의 시대가 이 시대에 따랐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가 저 그리스도가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는 자들에게 송아지의 기름 부음을 줘서 그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도 희생할 수 있는 순교의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꺼이 이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 돼 있어요. 왜? 교회가 이 영 아래 있기 때문에. 소의 영 아래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이 없는 거 보니까 셋째 인은 사람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다.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인 자가 와서 보라 하니까 예, 보니까 뭐예요? 검은색 말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검은 말. 예. 이 검은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 경제적이라고 그랬죠. 값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값을. 예. 한 대나리를 보리스 떼어 한 대나리를 한 대나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매겼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값을 매겨서 예, 그렇게 지금 뭐예요 하니까 예,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교회에게 사람의 영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는 캐톨릭 교회까지 격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루트와 웨슬리 시대죠. 루트와 웨슬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트에게 사람의 영에 즉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지금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 이것은 내 몸이요 예, 또한 너희가 마실 피라 얘기할 때 이 루트를 통해서는 아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들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루터와 이 웨슬리에게 사람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참된 것, 즉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루터와 웨슬리 이 시대를 통해서 쭉 하나님 말씀이 예, 전파되다가 루터가 죽고 웨슬리가 죽고 나서 결국 뭐예요? 이 시대는 조직을 형성했다 되었습니다. 조직을. 이게 4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까지 지금 넘어갑니다. 4대 교회 하면은 요한계시록 여기 3장 보시죠. 3장 보면은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빠져나왔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떠나고 나면은 이 교회가 결국 또 어디로 가냐면 조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웨슬리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3장 2절 보시죠.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했느니 교회가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조직을 다시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개신교가 다시 조직을 형성하니까 원래 이 지금 왜 적 그리스도가 카톨릭을 통해서 이 조직이 형성되잖아요. 이 조직이 형성되는데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와서 또다시 조직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딸이라 그러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미요 딸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완전함을 네, 완전하지 않았다. 예. 완전한 게 없다. 지금 그 말인데.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예, 지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예. 사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들이 지금 그러지, 예. 못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2절 마지막 부분이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했느니 이게 곧 뭐예요? 조직으로 다시 들어갔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예, 메시지에서. 결국 이건 뭐예요? 행위의 완전함이 없다. 조직으로 교회가 예,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조직으로 들어가고 웨슬리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뭐야 지혜의 영을 주시니까 이 웨슬리를 통해서 보니까 아 이 교회가 루트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예요 이 교회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예, 엄청난 회복의 그 역사심을. 그런데 웨슬리가 죽고 나서는 그다음 뭐예요? 다시 교회가 회복, 다시 교회가 뭐예요?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 지금 조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네 번째 지금 짐승이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였습니다. 이 독수리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와서 보라 그랬는데 보니까 뭐예요? 창백한 말이었다 되었습니다. 청황색 말 이렇게 했는데 창백한 말이었다. 예. 병증이 말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죽음으로 나갔다. 사망했다. 지옥이죠. 지옥으로까지 나갔다. 되어있습니다. 사망이 지옥으로까지. 사망. 지옥이 따르더라.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조직의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합치면은 이걸 다 합치면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고 지옥이다. 누가 가르쳐줍니까? 독수리가. 독수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독수리는 뭐예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선지자. 예. 이 사자는 진짜 가르침. 송아지는 희생. 여기 안 썼네요. 희생. 희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사자는 진짜 가르침. 송아지는 희생.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뭐라고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언자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비밀, 즉, 발췌되어 있는 말씀을 뭐예요? 계시로 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 주는 자네요. 그게 뭐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름부 말에 있는 자들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이 선지자의 즉 독수리의 기름부음 아래 있는 교회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 지금 교회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지금 생물 아래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름부음 받으면 교회는 뭐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기름부음 받은 자 독수리의 마지막 기름부음 받은 자는 떠나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 우리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기름 부음 받고 있어요? 독수리의 기름 부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 기름 부음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4대 기름 부음 아래에 있을 때 엄청난 기적과 예수과 표적과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오면 올수록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안 보이잖아요. 왜?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아지 기름 부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은 뭐예요? 시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기름 부음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다음에 사람이 기름 부음 아래에서는 루트나 웨슬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시대에 잘못된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개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사람의 기름 부음을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기름부음을 갖고 있어요? 독수리의 기름부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기름.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 희생의 시대도 아니요. 또한 이런 사자의 시대도 아니요. 광과 이슬과 귀슬과 표적의 시대도 아니요. 또한 이 사람의 지혜의 시대도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독수리의 기름부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기름부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견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과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는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루트 시대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시대는 이 뭐예요? 이 지금 계시록은 뭐예요? 독수리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닫혀져 있었어요. 예. 그것은 닫혀진 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 신부들에게는 열려진 책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뭐예요? 이 독수리의 기름 부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막 기적과 예적과 표적을 찾는다면은 잘못된 기름 부음이죠. 그러면 현재인도 그랬어요. 마지막 63년 2년 3년도면은 오랄 로버츠도 봐라, 빌리 그레엄도 봐라. 지금 다, 예. 그 어마어마한 역사하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가냐. 예. 나의 사역도, 브랜디도, 자기의 사역도 지금, 예, 점점 폐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기름부음과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이 왜? 예. 지금은 이름비가 아니고 뭐예요? 노동비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비는 뭐예요? 막 갖다 뿌리잖아요. 뿌려서 정말 곡식이 자라고 성장하고 막 씨를 뿌려가지고 성장해서 막 무성하게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자라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건 가르침이 믿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전비를 주신다. 지금은 이제는 나의 사역이 너전비로 교회님 얘기는 너전비의 사역. 왜? 너전비의 사역은 추수기예요. 추수기. 추수기라면 추수기 때는 뭐예요? 골라내는 겁니다. 맞아요? 알고 가고 가라지하고 뭐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수기 맞아요? 추수기예요. 추수기는 골라내는 거예요. 밭에 가가지고 알고 막 그도 와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그때 아니란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예수 믿게 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추수기다 말이에요. 추수기. 너전비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기술과 예술과 기술이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독수리의 시대라서 닫혀져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는 시대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독수리의 기름부음 아래 있다 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6장으로. 실제로 이 독수리 기름 부음으로 가보면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해가지고 적은 자만이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입니다. 많은 자들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많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한계시록 13장, 16장, 17장 보면은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이 짐승을 보고 뭐예요? 예.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겠어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부터도 이 사대 기름부음 아래 있는 자들은 적은 자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은 자들이고 루트나 웨슬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적은 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독수리 기름부음 보면은 더 적습니다. 1%의 뭐라고요? 100분의 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의 100분의 1. 여기 독수리 시대. 여러분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나와서 여기까지 지금 이 독수리 기름 공간에까지 가려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의 100분의 1. 그만큼 적은 숫자다 말이에요. 그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이 독수리 기름 공간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적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날들을 짧게, 예, 짧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미수사다니.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뭐예요?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못 참는 거예요. 극히 적은 숫자다. 예. 마태복음 24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2절 거기 있습니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2절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있을 때를 보여 말씀해 주면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속이리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날들을 주님이 짧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6장 넘어오면은 제단 아래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제단 아래에서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죽임 당한 자는 누굴까? 순교당한 교회도 아니고 순교당한 교회도 아니고 또 반할에 있으니까 이 자들은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저 자살한 자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자들은 그러면은 그런 자들 아니냐. 그러나 실제로는 죽임을 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이 아니죠. 자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은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들. 교회나 또는 아니면 누구에게서 순교한다는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되죠.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고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이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네. 순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살에 대한 얘기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뭐예요? 1위라는 얘기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제일 많이 그러니까 1년에 작년에 12,000명이 자살했으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자들이 엄청난 우울증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냥 뭐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은 잘못된 거예요. 자살이든 뭐예요? 자살이든 하나님께서 금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도 자살한 자들 보면은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간수가 사도 바울 실라 이렇게 보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것도 자살하려고 지금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또한 사울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살한 게 아니고 빌리스테인이 성령이 죽였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를 다시 징계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시 사무엘이 내일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뭐예요? 사무엘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다. 왜? 사무엘이나 사울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자살한 자는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스스로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에서 killed him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길로 갔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 자살은 브레인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면은 당신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탄이 당신에게 엄청난 강박관념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과도한 신경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증을 줘서 당신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영을 자살시키려고 하는 그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살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리 그 엄청난 사탄의 그런 수준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자살을 방어해주고 근데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막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막는단 말이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레인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딸과 아내를 믿고 나서 나중에 메시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지금 안 믿는 분들 좀 죄송하지만 그 가운데 보면 자기가 딸을 잃고 아내를 잃을 때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I was out of my mind.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때. 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랬고 아주 고압선으로 12,000볼트인가 그 높은 고압선으로 자기 자신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막으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과도한 신경으로 인해서 신경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찬송가 101장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을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 지은자가 윌리엄 카포라 그러는데 그분도
엄청난 기름부음 안에서는 그 응원한 찬송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이 차원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엄청난 신경증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살하고자 자살시키고자 하는 그 사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한 모든 자살의 권유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또한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예요? 내어 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걸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어둠과 또한 정말 슬픔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강박관념이나 또는 신경증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러죠. 그 다음에 독거 노인들이 지금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린이는 또 어린아이들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엄청난 신경증에 다들 시달린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때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자들은 순교한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은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아니고 그러나 순교를 당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부분적으로만 눈을 어둡게 해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 지금 그 자들이 곧 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2차 대전을 통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또는 그런 뭐 무솔린이나 그런 많은 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들을 택함받은 자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이들은 순교를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만약에 여기 지금 죽임 당한 자들이 친구들이라면은 이들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겠냐? 아니란 말이죠. 친구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저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죄로 하나님이 벌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그냥 안 내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냥 둘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눈에는 눈, 뭐예요? 이에는 이. 그다음 11절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흰 예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예복을 가지고 우리 신부들은 이미 예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복이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왜? 이들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복을 주셨습니다. 이 단 안에 있는 제단 안에 있는 이자들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언제까지 순교를 당한다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우리 신부가 휴교하기 이전까지 순교 당한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짜 유대인들도 많아요. 저는 가짜 유대인들은 아니고 진짜 유대인들만이 여기에 속하는 자다 되어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흰 예복을 그냥 주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자기들은 신앙을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들에게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동료, 그들의 동료 종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동료 종은 환란기 가운데 있는, 앞으로 순교할, 이 말이죠. 순교당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의 영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 환란기 때에도 짐승이 완전한 육가되어서 환란기 때부터 뭐예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을 죽인단 말이죠. 옛날에 죽였던 그 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렇죠? 캐톨릭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를 진실한 교회를 죽였는데 그것이 뭐예요? 환란기 때 동일한 용으로 죽이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전에도 세계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였던 그 동일한 영,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동일한 영이 앞으로 관람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차면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그때까지 안식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을 이들이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흰 옷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19장 가보면은 19장 가보시죠. 자, 양해주 19장 14절 이 교회가 입은 옷입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신부들이에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신부들도 흰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메니님은 흰 옷 입은 신부들을 자기가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브레메니님 침상 가운데 누워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몸을 떠나 있어요. 자기 자신 몸을 떠나 있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들판이 쫙 펼쳐져 있었다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들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뭐예요? 영과 영혼과 육이 딱 분리되면 뭐예요? 동일한 상황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동일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요? 거기 가 있나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자들은 단 안에 있는 자들인데도 죽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메시지 보면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고 보이죠? 입장 보면. 우리 조용한데. 여기 이사들 조용하네요, 지금. 6장 10절 보시죠.
6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외쳤다 돼 있어요. 이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 뭐예요? 맞아요? 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죽임을 당한 혼들이 다 돼 있는데 예, 그 다음 바로 10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외쳤다 돼 있어요. 죽었는데 외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여호와의 증인도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땅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에게는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잠자고 있지 않고 잠도 안 잔다 돼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 정말 구원받은 자들 가는 곳에 그 가운데 가면은 시끄러운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조용한데 저기는 시끄러워요. 외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에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진짜 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기름 부음 아래에 있으면 예. 그렇다고 브레인드님이 자기가 본 그 흰옷을 입은 신부들은 이 제단 안에 있지 아니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단 안에 있지 아니했다 되어 있어요. 이 단 안에 있는 자들은 예,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고 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자매들 보니까 여기 허리에까지 뭐예요? 긴 머리카락이 내려져 있어요. 허리에까지 이렇게 주름처럼 길이 굽네. 그냥 맨발을 하고 자기에게 나오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형제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서로 깨어났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은 우리가 천국 천국 그러는데 천국에는 남성 선도 없고 여성 선도 없어요. 예, 뭐 느끼는 게 없단 말이죠. 자매가 이렇게 서로 예, 아, 네, 형제와 자매가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실제로 미국 저 뭐예요 그런 문화에서는 뭐 남자고 여자고 성인들이라도 다 이렇게 껴안고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메시지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성인들이 절대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껴안지 않습니다. 악수만 하고 예, 그러죠. 왜? 성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느끼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해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않습니다. 왜? 승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쪽 넘어가면은 승선이 없대. 남승선과 여승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몸이 무너지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짓지 않냐? 예.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 신부들은. 맞습니까? 네. 거기가 우리가 6차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원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에네님이 그들도 여기 단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흰옷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브루에네님은 흰옷을 피운 자들을 다 만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 가운데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영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제단 안에 있는데 이 제단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단 안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희생의 제사 즉 뭐예요? 기름 저 뭐예요? 피가 흐르는 거기 피가 흐르는 어린 양 피가 흐르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를 건너서 이미 뭐 영광 가운데 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중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신부들을 만났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기다리더라 되어있습니다. 브레인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네. 바로 그 차원에 가니까 너 브레인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좀 더 위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위에 계신다. 위에 하나님 지성은 있다 그랬잖아요. 더 위에 계신다. 그분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렇죠? 먼저 가셔서 그들을 먼저 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먼저 있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만약에 영광 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부들은, 우리 신부들은, 예, 나군에 가면은, 나군의 상황이 어떠냐, 그걸 지금 불매행제님이 보고 왔다고, 여러분.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 많은 얘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불매행제님이 보고 왔는데, 거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예,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만약에 우리가 영광이 뜨면 우리가 죽는다, 이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을 자지만, 우리의 혼은 뭐예요? 낙원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대로. 그리고 때가 되면은, 천년 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그 잠자는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고 하늘에 있는 몸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때 먹는다 됐습니다. 마신다 됐습니다. 야,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여러분, 네.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직접 도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 알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직접 가오면. 여러분, 직접 가오면. 안 가봐도 선지자가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선지자라면. 예. 완벽 그 이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그 이상의 세상이었다. 거기는 울 수도 없다. 왜?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는 슬퍼할 수도 없다. 왜? 예. 완전한, 예. 예. 만족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을 흘릴 수도 없다. 왜? 너무나, 예.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늙을 수도 없다. 왜? 전부 다 젊기 때문에. 불매님 딸이 정말 갓난애기였어요. 갓난애기 때인데, 예. 샤론 로즈. 예. 어린애 때에요. 부회님 갔는데, 어느, 예, 아주, 예, 숙녀가, 20대의 숙녀가 달려와가지고는, 데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 그렇게. 당신 누구요? 누구요? 그러니까, 예, 당신의 아버지, 예, 당신의 딸이다. 예, 당신의 딸이다. 아버지가 설교한 거, 그거 기억 못하느냐? 아버지 지금까지 내 설교해온 게 바로 여기인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아버지. 딸이 거기에서 딸이 아버지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수준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지. 뭐야, 딸은 벌써 거기 가 있고 아버지는 이제 가가지고 초년생이요. 아, 딸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네. 그만큼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가셔서 낙원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 자들을 직접 가서 그들을 깨워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들을 만난 자들이죠. 거기 완벽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지금 육차원에 가는 상황도 그렇고 이 제단 아래 있는 이 혼들을 보면은 이 자들은 깨어있고, 그렇죠? 껴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신부들이 올라가는 것을 그들도 뭐예요? 그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오! 저 자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예. 그러잖아요? 이 자들이 다 보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오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대단하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사랑받았던 것, 사랑했던 것이 거기에도 같이 있었다 되었습니다. 말도 있었고, 부인님 계속 있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한 것에 대한 뭐예요? 보상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자들 또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예, 그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나고는 구체적이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 얘기하면은 많은 자들이 아 이거 저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예수님 시대에 모세도 벌써 예, 천년이라는 세월, 이천년이라는 세월을 벌써 흘러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변화산상에서 뭐예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옥분산에 올라가서 세 명으로 뭐예요? 증거가 확정된다. 이거예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기자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면 그들의 얼굴이 해같고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3절.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보이거늘. 그냥 모세가 그냥 잠자고 있고 엘리야가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예, 하늘에 있는 몸으로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말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기할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예, 영적 오감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각을 키우는 걸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주님과 함께 그 차원에서 예, 주님과 함께 그 변화된 모습의 그 차원에서 이들이 뭐예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육체에 왔던 이 동일한 모습을 입고 이쪽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차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들이 거기에 갔다 그러지 않냐고 보이 그 눈 이렇게 나거든요. 맞습니까? 그 차원을 보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몸을 입고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대로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상황을 지켜봤다고요. 맞습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죽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고 뭐 영광 가운데로 오히려 옮겨가는 거죠. 이사 가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이 땅의 장막집, 이 땅의 장막집에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뭘 이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사망의 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죠. 브레인님처럼 뭐예요? 혼이 뭐예요?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예, 그 체험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상 가운데서 예, 하나님께서 역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예, 그 차원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일곱인이라고 하는 계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곱인의 메시지 안에 예, 다섯 번째 인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 흰옷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또한 기록 이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자들인데 19장에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가 뭐예요? 다스릴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힘옷을 입혀주십니다. 힘옷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차원에서는 힘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어디로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땅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이 와서 예,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 다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 그리스도는 그 전에 뭐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합쳐서 사탄의 힘을 합쳐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정복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조직의 힘이나 인간의 힘이나 이 땅의 돈의 힘이나 건물의 힘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바로 이 독수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할렐루야! 네. 예, 축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다섯 째 임명을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 육신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주님 그 천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 그 이상이고 그 다음 아버님 또한 주님 생명 그 이상이고 완벽할 대로 완벽하고 정말 주님 자지도 아니하고 또한 마시지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는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는 그런 행복만이 있는 그 완전한 완벽한 주님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브레멘님 또한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님 그 천국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독수리 기름부음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창원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영향을 있게 하시고 그 창원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살게 하시고 우리의 혼은 이미 주님 하늘들 위에 천상에 앉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주님 그 차원을 주님 묵상하게 하시고 그 차원에 주님 영향을 입게 하시고 그 차원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그 차원을 저희들이 만끽하고 여기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날에 곧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 큰 산총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사탄이 데드가를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도 사탄을 데드가서 깃발을 들고 싸우시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사야 쓰는 말씀처럼 253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요 큰 산총과 253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은 깃발을 함께 동무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